안녕하십니까. 효정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충북, 청주, 속리산 방향으로 바이크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고요. 아, 오늘도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오래간만에 온다. 그러네. 아, 변한 게 없네. 올 초에 왔던가? 한번. 언제? 올 초. 올 초에 한번 온 것 같아. 아, 더울 때는 아랫지방으로 잘 안 가니까. 그렇지. 이쪽 길로 잘 그러니까 지나갈 일이 거의 없어. 맞아. 안녕. 어, 시원하다. 너무 좋은데? 여기가 이제 벚꽃 길이지. 시원하다. 맞아. 좋습니다. 자. 자. 속리산으로 갑니다. 아, 멋지다. 여기 벚꽃 필 때도 참 이뻐, 여기는. 그치? 지금 37번 국도를 타고 가고 있어. 37번 국도. 길이 좋아. 문경 개성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청주 방향으로 34번 국도를 이용하겠습니다. 이제 다리를 건널 거야. 사회전에서. 여기서 문법. 문법을 내가 이제 잘 하긴 했는데. 에이. 너 문법 잘했나, 진짜? 너 문법 잘했지. 문법 박사학위 취득. 놀다. 방지턱. 방지턱이. 온다. 잘 보고 천천히 지내세요. 한데 더 와. 천천히 줘. 잘 보고. 목적지까지는 36km 남았고, 일단은 밥을 먹고, 그리고 속리산. 오늘은 좀 이 사차 위주로 좀 갈 건데, 그것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고, 일단은 중요한 게 배가 고파요. 금강산도 19경.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일단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지금 아침도 안 먹었어. 일단은 우리가 갈 곳은 정육식당이야. 정육식당인데 뭐 삼겹살 뭐 찌개 이런 게 아니고 돈가스 맛집. 거기는 스프 대신에 된장찌개가 나와요. 아름다운 길 아니야, 이런 길은? 아, 진짜? 응. 아름다운 길. 오, 너무 예쁘다. 이제 청주시라. 청주시로 넘어가네. 와, 이게 뭐야, 도로가. 너무, 진짜 아름다운 길이야, 이거. 완전 아름다운. 너무 좋다. 이야! 자, 청주에. 형제 정육식당 도착. 좀 뜨겁네요. 이제 낮 되니까.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 악기 공기압 체크 좀 하려고. 앞바퀴가 36이거든? 그래? 그러네.
시원하다. 아, 잘 먹었어? 아, 맛있게 먹었어요. 사장님이 찍지 말래? 손님 너무 많이 오면 힘들대. 나이 70 이제 넘어가지고 벅차다고 손님 많이 오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근데 좀 저기 무뚝뚝하면서도 친절하셔. 그렇지. 조심히 올라가라고. 뭐 가성비 맛있어. 된장찌개 맛있어. 맞아. 된장찌개 너무 맛있더라. 자, 이제 말티즈를 정리해서 법주사를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주사 방향으로 갈 거야. 이번에 속리산 코스는 아이크탄 풍경님의 영상을 많이 참고를 했어. 그분이 이쪽으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법주사도 나왔고 월악산에 법주사도 나왔는데 일단은 법주사까지는 한번 가볼 거야. 근데 많이 걸으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여기 월악산에 법주사로 갈 거야. 그쪽에 그 올라가는 길이 이쁘다고 발끝한 풍경이 댓글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 말투 이제 여기서부터 써 있네. 이제 말티즈고 코스는 요 간단히 한 요 정도? 요 정도. 진짜? 조심해서. 그렇지. 여기 그 단풍이 아름다운 길 아니야? 여기 원래? 단풍도 이쁘지. 본 것 같아. 단풍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우와, 대박. 이야. 네. 네, 먹었어요. 한 5시 정도? 5시, 오후 5시. 네. 하이. 차량 통행 금지네, 이제 여기가. 주차 요원이 여기다 세워놓으라고 해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그리고 어우 시원하다. 봐봐 이렇게 해서 사람 불러오겠어. 멋있네.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5,000원 했었는데 지금은 무료. 지금 가는 데는 법주사 가고 있고 너무 좋아요. 깔끗한 풍경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법주사로 가고 있습니다. 제 발자취를 찾으려면 형제 정육식당 가서 돈가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돈가스. 너무 힘든데?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 약속을 줄까? 먹어봐. 왜 자꾸 못 믿어 약수물을? 약수물, 주세요. 약수물 이제 의심 주어? 아니 약수물이 아니라 밥 같은 거 못 먹는 거. 자, 밥주사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다리가 후덜덜. 다리가 후덜덜. 다음 코스는 이제 가면서 정하겠습니다. 바람쥐 있다? 지금 시간 16시 정도 됐는데 덕주사를 정리하고 지금 갈까 해. 그냥 시간이 조금 부족한 감도 있긴 한데 어차피 좀 해도 좀 길고 올라가는 길이니까 잠시 들려가지고 한번 그쪽 풍경도 한번 보고 가는 걸로. 깨끗하다. 진짜 탐방로가 있구나. 원래 좀 올라가서 시원해. 멋진데.
출입금지 구간이구나. 월악산 덕주사에 도착했습니다. 덕주사. 와, 일단 여기 올라갔다 와. 아니요, 못 가겠어. 미안한데. 나 사진만 찍어와. 나는 못 가겠어. 아니 근데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는 다음에. 지금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힘들 것 같고. 음료수를 한잔 먹을 건데. 저 내려가서 우리 계곡에 발 담그면서 먹는 걸로. 그래. 월악산 덕주사 올라갔다가 집에 가는 방향인데, 여기 너무 좋아서 여기 쉬었다 가려고. 폭포까지 있어? 와. 그거 넣자. 와. 괜찮네, 자리 여기. 재현 씨,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요즘에 맨발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수영을 해야지. 어? 수영해야지, 수영. 자, 이제 물놀이를 끝내고, 이제 천천히 복귀. 집에까지 한 158km 남았고.